이렇게 꽂아놓을 때 이렇게 틈새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. 그러면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안녕하세요. 지은타샤 TV입니다. 제가 어저께 선물을 받고 오늘은 삽목을 하려고 합니다. 어젯밤에 삽목 그 삽수 준비를 했어요. 준비를 한 거를 이제 삽목판에 꽂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삽수 준비를 했는데요. 요거는 여기 뒤쪽에 한 다발하고 여기 앞쪽에 한 다발, 이제 두 다발을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. 그리고 준비물은 여기 삽목판하고 상토. 예상외로 너무 많이 보내주셔갖고 저는 요걸로만 할라 그랬는데요. 쓰던 거. 이렇게 상토를 또 하나 구입을 해왔습니다. 한 포대를. 근데 이것도 이제 꽂아 보고요. 모자라면 또 이제 더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. 상토를 먼저 가득 채우고요. 삽목할 게 많아서 그냥 일반 상토에다가 하겠습니다. 지금 저희는 여기 경기도 가평인데요. 계속 추워갖고 상토가 이렇게 습기가 많아요. 덩어리 진것좀 풀고요. 자, 이렇게 골고루 평평하게 해놓고, 그 다음에 살짝 한번 들어서 탁한 번만. 너무 많이 하면 물이 배수가 잘안 된다네요. 볶기 전에 자, 물 먼저 주겠습니다. 물을 아주 충분히. 미리 물이 밑으로 안 빠지네요. 자, 물을 더 줘야 되겠습니다. 이제 무거워졌네. 이제 물이 이렇게 빠질 정도로 물을 충분히 주고요. 이렇게 들어봤을 때 물이 되게 무거워야 돼요. 무거운 게 느껴지고. 자, 이제 삽수를 꽂아볼게요. 이제 이거 삽수를 꽂을 때는 이제 얘네들이 상처, 여기 자른 단면이 상처 나지 않게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쏙, 여기 마디, 요 마디, 그리고 요 정도까지. 이렇게 잡고, 이렇게 쏙 집어넣습니다. 이게 손이 닿을 때까지. 또, 뚫고.
만드는 삭주는 이렇게 한 판에 다 심었습니다. 요 위쪽하고 요 뒤쪽하고는 다른 아이예요. 다른 아이인데 이제 꽃은 어떻게 필지 모르겠고요. 일단 이렇게 꽂아놓고 다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꽂아놓을 때 이렇게 틈새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. 그러면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게 상표하고 수국 줄기하고 딱 맞붙게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밀착되게 물을 한 번 더 줘야 돼요. 보시다가 이렇게 붓게 떨어진 게 있어. 깜짝입니다. 물을 이렇게 흠뻑 줍니다. 흠뻑 줘서 잘 밀착이 되게끔. 그래도 낮에는 제가 출근하면서 문을 살짝 열어놓기 때문에 통풍이 되거든요. 그리고 밤엔 보일러를 돌려서 밤에 춥지가 않고, 그리고 햇볕은 완전히 그냥 방 그늘입니다. 뿌리를 잘들 내려주거라. 그래서 보일러실로 들어갑니다. 일단 물을 빠져요. 수국, 삽수 준비한 것들 이렇게 한 판 심었습니다. 꽂아놨습니다. 뿌리 잘 내려주기 바라고요. 이제 또 저는 다른 수국들을 지금 이제 또 손질을 하고 또 한목판에 꽂아야 되겠습니다. 여기 햇볕이 하나도 없는데요. 이거 식물 LED 등 얘네들 빛을 받고 리톱스 꽃은 이 안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꽃이 핍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불을 끄고요. 이렇게 리톱스 꽃. 자, 여기는 이제 또 막 피기 시작하네요. 그리고 얘네들은 피었다 졌습니다. 여기도 이제 새로 피고 또 피고.